안녕하세요, 소프예요. 오늘 만들어볼 메뉴는 냉장고를 부탁해 정우영 셰프가 만들었던 우동너미. 우동너미. 재료는 단흡쌈입니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요것만, 뭐 일본 라면을 제가 어디 구할 수가 없어서 한국의 대표 우동라면 튀김 우동으로다가 요라고 한번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있어봐. 일단 고기 밑간을 해야 돼요. 고기 밑간. 그죠? 아, 물부터 올려야지. 물 라면물 올려놓고 볼에다가 요거는 이제 불고기감 고기 반근입니다. 반. 어? 오씨, 고기를 놓칠 뻔했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고기가 중요하지. 여기다가 콜라. 적당히 붓고 콜라를 다 고기가 먹어버리네. 아, 고기가 콜라를 좋아하네. 보니까. 예? 콜라를 붓자마자 고기가 한쪽에다 두도록 하고요. 자, 재료들 준비할게요. 아까 뭐 여기 파에다가 칼집 넣으시더라고. 이 정도 넣으면 되고, 고추. 고추도 넣었고, 잠깐만, 순서가 헷갈리네. 아까 양파는 큼직하게 써시더라고, 그지? 이렇게 해서, 파랑 양파를 볶다가, 고기 당근이지? 그지? 오케이. 파랑 양파랑 세트고, 그죠? 불로다가 면. 고기를 석쇠에 구워야 되잖아, 그죠? 처음에 이렇게 싹 달궈줘야지 이게 안 달라붙고 좋아요. 자, 불맛을 냈습니다. 이게 고기가 다 익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불맛만 내주고 불향만 내주고. 안 되겠다. 긴급. 이렇게만 해줘도 훨씬 마음이 놓이죠. 그죠? 훨씬 살아났어. 양념. 잠깐만, 양념. 저기요. 양념. 팬 한 군데다가 파랑 양파 구워줍니다. 콜라 하나, 둘, 미림 하나, 둘, 간장 하나, 계량이 중요하니까. 설탕 하나, 헹구기, 소스 내기, 댕긴, 청양고추. 요거 세게 끓이면서 여기다 고기를 추가하는 거예요. 고기를 넣어주는 거고. 자, 면은 얼추 익은 것 같은데요, 이제. 그죠? 면은 익었어요. 물에 찬물 헹굴게요. 디테일 살리기 위해 요거 유부. 어? 유부 대신에 요 튀김 우동, 튀김 올렸어, 튀김. 요 튀김이 올리는 걸로. 시간은 3분가량 남아있고, 이제 고기를
아까 불향만 냈거든요. 다 안 익었어요. 시간이 없어도 고기는 버릴 순 없어요. 그죠? 고기 다 떼냅니다. 이렇게 이 친구들 야채 볶은 것들 추가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맛을 좀 내주고요. 요거 계란 노른자 면 한쪽에 튀김 올려주면 끝! 자, 요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노른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건 포인트는 요 국물이거든요. 오? 일단 고기가 메인이기 때문에 고기만 이렇게 싹 잡아갖고 계란 이렇게 콕 찍어서 맛을 한번. 아니 님들아, 이 불에다가 한번 구웠더니 돼지갈비 맛이 나. 안 되겠다. 이 면이 합쳐졌을 때 맛을 봐야겠어. 와. 우와. 있어봐. 같이 한잔 해줘야 돼. 아, 이거 뭐라고. 돼지갈비에 라면 먹는 맛이야, 진짜. 와. 이 불맛을 내니까 진짜 확 다르구나, 맛이. 조금. 단맛이 조금 강하긴 한데. 어차피 불고기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정도의 단맛? 아쉬운 게 있다면 팽이버섯. 아, 팽이버섯 아쉬워. 어우, 대파 이렇게 칼집을 넣으니까 부드럽게 익었네.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와, 파도 한번 구워갖고 넣으니까 맛있네. 응? 고기랑 면 먹기에는 괜찮은데, 밥을 말기에는 좀 달아. 밥을 말 생각하니까는 찌릿하네요. 밥 마는 건 아닌 것 같아. 고기랑 면은 건져 먹는 것까지 가능. 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이게 돼지갈비 맛이 나, 돼지갈비.